먹겠습니다. 여기선 그렇게 케이크 같은 거 먹고 있는데 비수금이 된 지금. 아, 어떤 분위기일까? 아, 근데 뭐지? 김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어, 뭐야? 반찬이 반찬 하나도 없어요? 아침상이랑은 많이 차이 나는데. 네. 용산에 투자했으면 뭘 하셨을래? 제가 저 서울까지 가셨네요. 바람 새로 나고 지금 뭐가 답답하니까. 예, 예. 여태껏 갇혀서 일만 했으니까 쉬는 삼아, 바람 새는 삼아. 겸사겸사해서 한번 나가는 거지 뭐. 일이 좀 힘들어. 그치. 그 서울에 가신 분 공기 깝깝하실 텐데. 저 말이 너무 구차해. 서울 공기 깝깝할 텐데. 네. 지금. 지금 시골 생활도 엄청 깝깝했거든요. 네. 공기는 좋지만. 여기가 어디예요? 어머, 어머. 어머나, 어머나. 수은이 공연을 가셨어요. 나는 게 그저 거짓말을 못해 나. 넌 서울이 좋냐? 오늘 와보니까 넌 좋아? 가니까 좋은데요. 여기서 자리 잡아요 어머니. 아 싫어 나는 싫어. 근데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해오셨어요? 여자는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참고 사는데 네. 그래서 내가 여자의 일생을 좋아하잖아. 참고 아, 사는 거 그게 딱 내 노래야. 아, 진짜요? 응. 영순 엄마의 애창곡 여자의 일생 어디 한번 들어볼까? 여자이기 때문에 소원은 하나도 못 지었어. 하나도 오래 되다 보니까 70이 됐어. 가출 이틀째. 여자의 일생을 바쳐 떠날 줄 모르고 한평생 살아온 비수구미. 비수구미는 여전히 네. 변한 게 없어요. 예약했어요. 어떻게 사람 들어오면 큰일 났다. 음식할 사람이 없는데. 닭은 잡는다 치고. 네. 아니 요리는 조금 어려울 텐데 안 해보셨는데. 맛있게 되든지 안 되든지 장담 못 하겠네. 왜요? 일단 닭은 팍 끓였습니다. 장담을 해야지. 아. 감사합니다. 어머니 어디 가셨대요? 아, 이제 어머님이 좀 가출을 하셨어요. 좀 가출을 하셨어요. 그러면 선전을 하냐? 놀러 갔다 그러지? 그러니까 제가 되게 불편하지. 아, 어머니 안 계시니까 되게 불편하네. 아, 그러지 마세요. 아, 지금 힘들어. 이제 조금만 영업문 닫아야 돼. 이제 힘들어서. 사장님, 미셸 장사하실 수가 있는데 무슨 문을 닫으세요? 아우, 힘들어서 안 돼, 이거. 아시겠죠?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. 여자들 힘들어요. 잘하세요, 사모님한테. 알겠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우리 집도 찍어야 돼. 아, 엄마 대신해서 또 우리 네. 아버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. 네, 네. 한편 두 엄마,
꽃으로 변신 중이다. 어머, 메이크업을 받으셔. 아, 저거 비싼 겁니다, 저거. 오, 비싼 거예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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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장원 가셨어요. 예, 역시 여자는. 그죠. 아, 옷 사이즈. 머리하고. 서울 미용실 비쌉니다. 예, 예, 예. 비싸요, 아주. 아, 서울에서 제대로 할 거 다 보내가지고. 그렇죠. 근데 못알아보면 어떡해. 그게 그냥 문제고. 하천에 가고 아는 사람이 알아보나, 몰라보나. 한번 실험을 해볼까? 자, 비포 애프터 봅시다. 애프터. 자. 옷 갈아입었고. 오! 박수. 야. 와, 너무 세련됐어. 오, 완전 달라졌는데요? 어머, 머리가. 야, 이쁘게도 했고. 예. 네가 이쁘지? 네가 이쁘지? 나무가 우악지. 아, 어머니, 저 땡땡이 잘 어울리시는데요, 저거? 어머니. 서울 사람 같네요. 아, 그럴 때는 그렇죠? 예. 또 이게 또 신나게 하고 집에 가서 또 누구세요? 그러면. 몰라보면 어떻게 해요, 진짜 집에 갔다. 그럼 얼른 머리를 감고 제대로 내야지, 뭐. 저희 다시 나오려고 그랬어. 아니. 그럼, 그런 자리가 어딨니? 얼른 머리를 감고 제대로 서야지. 아, 맞아. 바꿔서 뭐 안 예쁜 사람 하나 없어. I remember all the love you we shared, all the wishes we made upon the roof that dawned. 서울 갔을 때 표정이 환하게 화색이 돌던데 서울 뭐가 제일 좋았어요? 아, 서울에 오니까 다 좋아요. 좋기는. 다 좋아요? 예. 일단 뭐 집안에 돌아가는 게 몰라서 좋고. 아, 집안이 신경 안 써도 좋고. 예, 그죠. 예. 첫째 거 잊어버리니까. 우리 며느님은 20년 만에 서울을 가신 건데. 나가서 이제 저는 제가 밥을 안 해서 좋았고, 설거지를 안 해서 참 편했던 것 같아요. 혹시 네. 돈은 안 모자랐어요? 돈? 네, 안 모자랐어요. 아유, 어머, 방송국이 진짜 고마운 일 많이 했어요. 어저껏 싸운 거. 다 풀어놨거든요. 오, 얼마나 좀 마음이 가벼운지 몰라요. 하고 싶었던 거 다 했으니까 이제는. 네. 아이고. 이제 앞으로 뭐 또 쌓일는지 몰라도. 여보세요? 아니, 그래도 일찍 오셨어? 그럼 며칠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아니, 너 가지 말고 내가 힘들어서 안 되겠어. 아우. 아, 알았어요. 네. 재영아! 예? 어, 할머니하고 엄마 오셨던데 가자. 가자. 어, 뭐 따라다니네. 이렇게, 아유. 가출을 끝내고 마침내 엄마들이 돌아왔다. 야, 우리 없을 때 바빴냐? 네? 바빴어? 바빴지? 네. 아유, 사람이 한 2-300명 와야 되는데. 어, 엄마, 어떡하냐고요? 내가 주말에 들어오는데. 아이, 뭐가 치사, 엄마. 뭘 뛰어갔다 왔어? 지금 얘기를 해. 치사하죠? 치사하지는. 어머, 이쪽으로 앉으세요. 치사해. 아, 진짜 치사해. 아유, 나도 여기 가지. 너는? 아, 넌 여기 데리고 가. 넌 나 많이 먹어서 안 되거든. 할아버지! 저기 계시네. 다녀왔습니다. 네. 여보! 우리 애 서울 갔던 데 입혀주지 않았어? 좋지, 그지? 응. 어? 재밌었어. 어, 재밌었어. 응.
재밌으면 다시 또 재밌는 거야, 알았지? 우리 머리 있지? 머리 됐어? 응, 가끔씩 이러고 살아올 맛이 없다. 근데 잘못됐어. 일요일 날은 집 있어야 돼. 요번에 아이고 여보. 내 피디한테 야단 쳤어요. 내 날짜로 이 토요일 일요일을 여자를 다 내보낸 놈이 어딨어. 장사하는 집에서. 이제 여한테 물 줘야 돼. 깨끗하게 해놓은 게 아니야. 왜? 날 주방에 들어가면 안 돼.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. 아우. 그러게? 거기 있지. 안에 반찬 썩는 거 있지. 그러니까 날 주방에 뒤로 보내지 말라고. 아. 오자마자 또 다른 소리야, 또 가게 하길래. 아, 가끔. 이제 가면 이제, 아, 뭐지, 못하게, 지금은. 자꾸만 가고. 아유. 오자마자 여보, 서울에 가서 저기 가끔씩 따듬으면 참 사람 이뻐지겠더라. 칭찬 받아야 돼. 아, 칭찬을 하는 데 없어. 이거 참. 남자가 한 거야, 남자가. 여보, 이거 20만원짜리요. 하룻밤에 머리가 다 풀려. 여보, 마누라가 이뻐지지 않았어? 여보, 옷도 한번 해보자. 이것은 영순 숙자 두 엄마의 지출 내역. 누군가에겐 일상과도 같은 이것들이 오지 생활에서 느낄 수 없었던 판타지를 실현시켜 주었고, 고부의 특별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었다. 그렇기에 100만원, 이 돈은 두 엄마에게 다시 없을 소중한 선물이다. 지금 우리 며느리 온 지가 23년째인데, 우리 며느리 시집 온 지가 23년 만에 처음인데, 앞으로도 내가 23년 더 살겠어? 살아오는 또 다니겠어? 이제 끝이라고 봐야지, 같이. 그 우리 며느리가, 어머니 우리 속초에도 또 우리 다, 둘이 좀 한번 가볼까요? 야중에 그래. 예, 이제 그때 잊어먹을 만할 때 가야지 또 자주 오픈한다 그래. 들어갈 것 같아요.